와, 완전 봄이 왔네. 리얼 깽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산으로 왔습니다. 산 약초 전문가 망태형님, 우리 임포수님, 아더, 실버 두 마리, 이렇게 해서 멧돼지를 잡으러 왔냐고요? 아닙니다. 산 약초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드릅이 제철이에요. 오늘 드릅을 따가지고, 요게 드릅입니다. 참드릅. 드릅을 따서 삼겹살을 구워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릅하고 삼겹살은 찰떡궁합입니다. 실버, 아더, 일로 와. 와, 나 빼고 다 올라갔잖아. 갱구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꾸꾸꾸. 자, 여기 보시면 드릅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피지는 않은 드릅들이 많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쭉 드릅나무입니다. 아, 여기 완전 명산입니다. 이곳 산은 고성군에 위치해 있는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지역이고 공기도 좋고 약초 또한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 갱구 여러분, 이게 자연산 참드릅입니다. 보시면 이 위에도 있죠. 해발 고도 한 600m 정도 올라왔거든요. 아직까지 저기 있다. 지금 피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드릅 보이시죠? 그냥 먹을 것만 따면 되니까. 네. 자, 이곳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드릅 채취를 하실 때는 아무 데서나 막 따면 안 되잖아, 남의 산에서. 자, 이곳은 개인 사유지에 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드릅 따기는 쉬워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가시가 있거든요, 여기. 자, 이렇게 꺾으면 됩니다. 자, 드릅 금방 따죠.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꺾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요게 당귀입니다. 당귀. 당귀라는 약초고요. 먹으면은 굉장히 달달한 맛을 냅니다. 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당귀. 오, 맛있다. 맛있네, 맛있어. 예, 약초잖아, 이거. 야, 장난 아니다. 엄청 달다, 이거. 우리 망태 형님이 약초 버섯 전문가거든요. 고성군에서 잘 따시는 현지인이세요. 산 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실 때는 산림청 소속에 산은 절대 따시면 안 되고요. 개인 사유지의 산에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아님 본인의 산에서 따셔야 됩니다. 요게 개드룹이라는 겁니다. 개드룹도 향이 굉장히 세요. 엄나무라고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백숙 끓일 때이 나물을 넣고 끓인 겁니다. 아시가 더 크죠, 참드룹보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피지 않아서 따지 않겠습니다. 자, 참드룹 나무는 지천에 깔렸어요. 자, 따세요. 자, 지금 인포수님이 따는 게 참드룹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에 있는 걸 따시면 됩니다. 산행을 가시면. 맛있지, 이거. 이게 제일 맛있을 때야. 자, 요게 가장 맛있는 드릅입니다. 참드릅은 정말 많아요. 자연산 참드릅 향 너무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볼판 위에 올려서 같이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1등급 드릅입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드릅이다. 맛있겠다. 송이야? 이게 뭐 좋은 드릅이 어딨어? 다이 정도. 리얼 깽구 여러분, 이번 주 등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새소리. 와, 오늘 날 20도 정도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산은 계곡도 굉장히 깨끗하고, 저 물이 일명 산삼 썩은 물입니다. 제가 내려가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바로 먹습니다. 물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아, 소리도 좋다. 와, 지천에 싹 드럼 나오잖아, 여기. 잘기로 뭐 열잘기 따겠다, 앉은 자리에서. 싹드릅나무야, 형. 형이 다 형이 어장이라고 그러기는. 와,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싹드릅이야. 자, 당귀를 제가 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귀 굉장히 향이 진하기 때문에. 자, 당귀입니다. 당귀. 자, 당귀 굉장히 맛있어요. 쌉싸름, 약간 쌉싸름하면서 단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조금 이따 이것도 돌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어서 같이 싸 먹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개드립이 많이 있습니다. 와, 한 2, 3일 더 있으면은 완전히 다 피겠다야. 깽구 여러분, 이게 작약이라는 약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작약꽃이에요. 이게 피게 되면 작약꽃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약초죠. 깽구 여러분, 이게 말굽버섯입니다. 말굽처럼 생겼다 해서 말굽버섯이에요. 여기 두 개가 있죠.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지금 집에도 많아서 굳이 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깨끗하여. 자, 여기 곰치나물입니다. 쌈싸 먹으면 맛있죠, 이것도. 야, 여기 뭔, 맨 산나물이네. 와, 산나물 향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삼겹살 돌판에다 구워서 쌈 싸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깽구 여러분, 참두릅 개두릅 이만큼 따왔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따왔습니다. 두릅을 데쳐 보겠습니다. 가마솥 펄펄 끓는 물에 몇 분 데쳐야 되나 여러분? 아 1분인데 살살. 와 향 장난 아니다. 향이 와. 자 깽구 여러분, 참두릅 개두릅 병풍치 당귀나물까지 손질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대패 삼겹살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드시죠. 야 진짜 이 봄나물이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근데 이 고기 좀 적어야 되는데. 뭐야? 치 하나 깔을까? 하나 깔아요. 치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불릴 때기 때문에. 와. 어이, 잘 따라주는데. 아니, 고기 맛있다고 불릴 때 따라주는데. 아니, 우리 깽구 여러분이 형수랑 따라준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우리 인포수 저번 주에 투망질 못해서 기운 없었는데, 요거 먹고 싶네요. 어. 핵맛이다, 핵맛. 와. 자, 고기 두 판째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럼 여기다 먹어봐요, 그룹에다. 아니야, 근데 나도 먹어봐. 아, 진짜. 어, 봄내음 장난 아니다, 진짜. 살끔맛이 살끔맛. 네. 와. 꿀맛, 핵 꿀맛입니다. 뭐 분산에 있는 거라 향이 좋다. 네. 여기 600m 올라갔죠, 오늘? 600m 더, 아, 그 정도 간 것 같은데? 더 올라갔나? 형 어장이야, 이거. 맨날 싸먹는. 저희가 딴 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산림청 소속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산림청에 소속된 건 못 사죠? 아, 입사를 하면 안 돼. 산불 때문에 더 안 돼. 아예? 산림청 소속은 지금 입사하는 금지가 됐어요. 산불 때문에. 아, 그래도 우리 그 맨날 술 먹으면 될로고 그런 우리 롬편 집자 몇잔 잔. 아, 오늘 몇주 오늘. 오늘 맛이 어때요? 야, 근데 오늘 운동도 하고 산나물도 채취하고 하면 좋다요. 아, 최고지 뭐. 네? 최고지. 네. 아, 이거만 한 경도 몸에 이거 먹어줘야 돼. 네. 고약이야, 이거. 네. 고약. 장난 아니다, 이 향이. 어. 근데 향이 진짜 세다. 이 해발이 높아서 기나? 그렇지. 그게 좀 때가 안 타서 그래, 사람들은. 우리만 들어가니까 그래. 저, 어. 먹었어? 응. 어우. 야, 당귀 먹으니까 술이 달아. 당귀 먹으니까. 와.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와, 벌써 세 번째 먹는다, 형. 이거 뭐, 한 무한정 먹겠다. 다 넣어, 다 넣어, 그냥. 다 넣으면 너무 많네. 다 넣어? 불. 야. 근데 다 넣으면 어떡하니? 아, 열 판 먹겠다, 열 판. 여기 지금 아궁이에서 불이 막 타고 있는 가운데. 야, 이게 진짜. 여기 얼굴이 막 빨개빨개 그래. 아니, 이것 때문에 그래, 아궁이. 자, 여기 보시면 소스도 이렇게 만들어서, 청양고추, 초장, 쌈장,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게 소스니, 뭔 소스니, 이게. 그럼 이게 소스니, 이건 뭐야, 야, 이게. 파는 게 뭔 소스니. 만들어 소스니. 자, 요, 이렇게 해서 소스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소스지, 그 뭐가 소스야? 야, 이거는 저거야. 인스턴트, 저거 뭐라 해야 되니, 이거. 아. 아니, 그 아까 그거 다, 불할 때 그걸 다 봐야지, 그거를. 한 번 다 넣어야 돼. 에이, 그거 다 봐야 돼, 이거는. 이것도 좀 향 좀 넣어서 그거 하면 안 돼, 여기? 아, 그건 안 돼, 애들. 왜? 아, 이거 안 돼. 우리 일단 싸먹고 싸먹죠? 야, 이것도 맛있는데, 지금. 볶음밥에 넣으면 되지, 뭐. 진짜 맛있다. 이 손바구니. 아니, 그럼 뭘?
뭐 해봤어야지 그거를. 농촌에서 뭐 농사라지요 지금 뭐. 아니 그런 게 먹어봤어 이런 걸? 고기나 먹어봤니 니네? 촌에서? 어떤 거 생선? 아니 고기나 먹어봤냐고 촌에서. 이런 거? 우린 이런 거 쓴 나물만 먹어. 와 이 뚜껑 죽인다. 됐죠? 먹으면 되지 불. 어 될 것 같아. 불 모자르면 얘기해. 내가 바로 넣으면 되니까 여기서. 깽구 여러분 후딱 고기 다 먹었습니다. 어우 아 이렇게 넣고 소뚜껑에다 밥을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나한테 말아. 비벼서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먹어? 비벼서 먹어야지. 제발 야채도 썰어. 빨리 썰어. 아 뭐 손가락 놓고 있으면 어쩌라니 사람이. 아 참 형이 이렇게 저으면 네 옆에 썰어야지 사람아. 어느 야채를? 얹어야지 두루. 자 이것도 다 마저 넣겠습니다. 리얼 깽구 여러분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 무슨 오늘 진짜 맛있지 않아? 난 맨날 이렇게 먹는데 왜 안 먹어? 이렇게 맨날? 맨날 볶음밥 먹어? 아니야 미쳤다 이건 진짜 맛있다. 아, 아. 깽구 여러분 오늘은 마운틴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맛있게 보셨습니까? 투망 연습 맹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 좀 부탁드리면서 아 그만 찍으라고 구독이나 해.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다시 눌러주세요. 별로 안 했어. 감사합니다. 다시. 저. 좋습니다. 오케이. 다시 하자는데 뭐 계속 좋대. 아 그리고 나 갔다. 대머리 아닙니다. 머리수 너무 많아서 제가 맨날 뽑아줘요 이렇게 해서. 누가 대머리를 했어? 모르겠어. 나 깜짝. 아니, 나 대머리를 상상을 했다니까 내가. 아 너 내가 대머리면 어떡하지? 아니 우리 나 이보수님 그 너무 웃긴 거야 그 댓글이. 이보수님 관상은 대머리 관상이에요. 대머리는 아닙니다. 숱은 너무 많습니다.